영화에서나 봤던 은행 강도가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음성해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다행히 인근 상인의 기지로 피해는 막았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 누군가가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건물 출입문을 닫더니 다시 사라집니다. 10여 분 뒤 손이 뒤로 묶인 은행 직원이 도망치는 동안 모자를 쓴 남성은 겁에 질린 여성의 다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건물에 숨어있던 괴한은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은행에 침입했습니다. 출근하고 여자 화장실 보면 상당히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있다가 직원이 문을 여는 걸 보고 아마 바로 뒤에서 칼들이 대고 은행원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동안 은행 출입구에 열쇠가 꽂힌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상점 주인이 문을 두드렸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낀 범인은 건물 뒷문으로 뛰어나와서 미리 주차장에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인근 상점에서는 이틀 전부터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락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의 그 최근 행적을 지금 확인을 해서 단서를 잡고 현재 전 경찰 수사력을 동원해서 경찰은 20, 30대로 추정되는 180cm 키의 남성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CCTV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